직진. 그리고 이경규 씨는 거침없이 망가졌고요. 내가 제일 고생이 많아. 피그라! 개콘 내 미남들이 만든 이 코너에 진짜 미남이 떴습니다. 바로 주원 씨인데요. 어디? 무슨 생각이에요? 저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요. 거짓말, 거짓말. 수미 씨 당황하는 모습이 참 예뻐요. 어허? 수미 씨의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를 위해서. 하지마! 주원 씨는 존재만으로도 웃음을 줄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소미야 뒤로 떨어져! 일로와 일로! 일로 오라고 일로! 이렇게? 야 비도 온다! 하지마! 절로 가 절로! 절로 가 절로! 어디 도망가자 도망가자! 다들 도망가죠? 도망가자! 도망가자! 야! 뭐야 이 사람은? 누군지마저 넉다운! 되게 낯설다. 낯선 모습을 보여준 스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김태희 선생님이에요! 완벽한 그녀 김태희 씨는 과격해졌습니다. 우와. 저희 아가씨. 시간 있어? 적당히 해라. 김기열? 네? 나가. 아, 지금 뭐야 선생님까지 왜 그러세요? 아 이렇게 오셨는데 저한테 나가밖에 할 말이 없으세요? 그럼 꺼져. 김태희! 김태희! 야, 이게 가장 좋아하는 개그맨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공개 드리기 손 번 쳐. 공개 드리기 송중기 씨, 신보라 씨의 연하 남친으로 등장했었는데요. 중기야! 누나! 중기 맞지? 나야 누나. 갈 때는 응. 택시 타고 가. 만 원이면 뽀뽀. 애교도 물론 망가짐도 서슴지 않았죠? 내 말투를 따라. 허경환 씨와 똑같은 키 큰 꽃꽂이로 출연한 사람은 박혜진 씨. 같은 연예인 아니죠? 뭐야 이 거지들은? 헉. 우리 그냥 거지 아니야. 우리 도플 거지야. 얼굴은 물론 말투, 춤까지 정말 똑같죠? 인맥달인의 인맥 인맥으로 나온 김정은 씨. 뭐라고요? 예? 예? 아니 아니 뭐예요? 아, 친하시다며 왜? 형 육공사고. 정말 친하면 네. 뽀뽀도 해줍니다. 네? 당시엔 겨우 안면만 익힌 사이였는데요. 네?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정원 씨도 참 키가 안 좋아하시죠? 우와! 아, 결국 대참사가 벌어지고 마네요. 자신의 희생으로 웃음을 준 스타가 또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바로 수지 씨인데요. 이렇게 여기 숨으시면 안 되죠? 여기 숨으시면 안 되죠? 연기가 아닌 것 같죠? 아,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아주 웃기는 개그맨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외국 스타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귀찮아서 술 먹자고 뭐 마실 거야? 막걸리. 야 외국인이 뭔 막걸리를 좋아해. 내가? 외국인이야? 웃음의 달인과 어마무시한 달인이 만난 적도 있는데요. 여기서 뭐 등치 큰 사람, 힘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등치가 크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팝샷! 이종 격투기의 달인 팝세! 키 차이가 무려 40cm 이상 나는 두 사람. 아무리 달인이 하지만 이번 도전은 무모해 보이죠?